두 가지는 제가 코멘트를 좀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PPP라는 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반 사용되는 PPP하고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PPP가 지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NGO 중심 또 무상원조 중심의 PPP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조금 컨셉을 크게 해서 퍼블릭 섹터의 머니를 어떻게 레버리징해서 프라이빗 섹터를 끌어들이냐, 리소스. 이게 지금 PPP의 전반적인 그 흐름인데 우리는 조금 너무 이걸 협의로 잡아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 중에 하나 미스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과거 경제개건에 일할 때 지금 말씀하신 PL480 우리가 잉여물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왔는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잉여 농산물이 좋지요. 좋는데 문제는 이 에센스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적어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을 굉장히 잘 썼다. 그건 뭐냐면 정부가 PL480을 팔아서 만든 재원을 가지고 그 정부가 그 국내에 세이빙스가 많이 있으면은 국내에서 세이빙스에서 그냥 채널링을 해서 뭐 투자도 돕고 과학기술도 돕겠지만은 그 당시로 국내의 민간의 세이빙이 적은 그런 상태에서 들어온 PL480의 농산물은 바로 팔아서 정부가 이런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리소스, 세이빙이 돼서 그게 잘 이용이 돼서 그래도 우리 개발에 기여를 많이 했다. 뭐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 당시에서는 그게 최선이었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최선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단어는 제가 이렇게 좀 크리티컬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ODA 관련된 일을 하시는 뭐 폴로스 메이커나 프랙티셔나 되게 그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신경도 쓰고 또 무서워하는 분도 있고 그 저는 동반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ODA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또는 우리 ODA 사업자 사용하는 그 efficiency 효율성에 대해서 항상 눈을 부릅뜨고 계신 분도 별로 크지도 않으신데 부릅뜨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주 ODA 워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아까 그 시작할 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ODA 워치 대표 이태주입니다. 저는 인류학자고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오래전부터 한국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들, 정책들에 많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ODA를 뭘 워치하느냐 이렇게 뭐 이 분야에 뭐 많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전지구적으로 지금 트랜스퍼런시, 어카운터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날리지 쉐어링이잖아요. 어떻게 인포메이션 쉐어링부터 지금 제대로 할까가 굉장히 어전트한 지금 이슈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다워치 하면 일본 사람 시계공장이 아니고 국내 유일의 한국 정부가 정말 effectiveness, 정말 원조의 효과성, 개발의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과정들,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젊은 우리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기 전에 딱 하나만, 여러분들 그 테드 강의 중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Shut up and just listen 이라는 그, 이태리 농업 전문가가 평생 그 잠비아인가요? 거기에서 한 30여 년을 농업 전문가 활동을 했는데 그 분의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모든 그 농업 기술을 다 동원해서 가가지고 그 잠베지강 주변에 너무나 큰 토마토를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잘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어가 전부 나타나가지고 싹 다 나무들을 다 먹어버리고 다 헤쳐버려갖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해줬냐 좀 알려주지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많은 원조 전문가들을 받아왔지만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너도 그럴 줄 알고 우리를 코멘트 안 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말 에이드 비즈니스가 정말 붕입니다. 모든 부처, 모든 추진연구소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거의 매일 무슨 센터 만들고, 네트워크 만들고, 파트너십 만들고, 뭐, 굉장한 좋은 징조들인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좀 역할 분담하고, 어떻게 좀, 코디네이션 할까가 정말 정부가 안고 있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노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피 IICC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궤도국가의 정말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를 하고요. 특히 오늘 발표문 KDI의 우리 정원택 소장님의 KSP 경험, 또 궤도국 과학기술협진회관 최영락 박사님의 견해, 또 EWB 김기숙 교수님의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의 교육지원 사업 사례가 각각의 굉장히 귀중한 개발 협력 경험이고 앞으로의 정책과 교훈을 도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궤도국가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이슈가 뭔지, 그 다음에 소위 한국형이라는 항상 그 딱지가 붙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모듈 또는 패키지, 한국형 원조 모델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ODA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어떤 그 걸림돌 또는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식 공유인가 아니면 경제개발 전시인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코리안 나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을 KSP를 영어로는 그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경제개발 전수 사업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왜 이거를 지식공유라고 안 읽고 경제개발 전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KSP 사업에서 한국의 지식이라는 건 과연 어떤 지식인가에 대한 우리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한국의 굉장히 특수한 경제발전 경험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지식이고 모듈화된 거죠. 그 다음에 기술관료적인 테크노크라틱한 난리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인스트루멘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스튜셔널라이즈된 난리지다. 과연 이러한 지식이 전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특수한 발전 경로를 경험하고 있고 시대조건과 외부환경 또 식민지 경험 그 다음에 지정학적 특수성이 전혀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수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렐레번스가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질문을 왜 던지지 않는지, 왜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서 이러한 유용성을 입증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리 질문을 우리 과학기술분에서 똑같이 던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로컬 나리지입니다. 지역지식. 제가 인류학자라서는 아닙니다. 최영락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도 지역지식을 강화하고 제고하는 전략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공여국중심지에 의해서 일방적인 공여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전수하고 세일하는 이러한 일종의 디퓨저니스트 방식의 전파주의 방식의 이러한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과학기술의 그 지식의 종속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개도국 입장에서. 그 다음에 생계기술이나 접전기술뿐만 아니라 의학, 생태학, 자연과학, 건축학, 사회자본, 문화자본 이런 여러가지 중요한 이슈에서 현지의 다양한 지역지식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지식협력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프로치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5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캐나다의 IDRC 사례를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누구와의 지식협력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파트너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와 제로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지식협력은 고위 정책결정자와 과학기술자, 테크노크라티에 국한되는 지식협력 프로그램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인파워먼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발협력의 궁극적 수혜자이면서 주체인 빈곤 주민, 취약계층, 소수민족, 원주민, 여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광범한 시민사회와의 지식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지식협력은 북방과 서구 중심의 글로벌 소위 그 인텔렉추럴 헤지머니 문제가 여기에 대한 그 챌린지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회의에서도 주목할 만한 그 변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남방과 시민사회의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지식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시비커스가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 쉬프팅 이런 캠페인도 그렇고
있고 이미 지금 한국이 가입하기로 결정한 그 IRD,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도 그렇고 그 다음에 D포털이라는 중요한 정보 공유 포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제사회의 동향에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따라가지 못하거나 여기에 대한 책임감들이 없지 않는가라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오너십의 기본입니다. 우리 그 Aid Effectiveness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결국에 오너십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오너십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원주효과성 논의에서 오너십은 결국에 누가 지식과 자원을 소유하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문제가 뭐냐? 자원은 풍부하지만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인데 이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로 과학기술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개도국이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 사회문화적인 자본을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하여 활용할 것인가 라는 매우 특수한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그런 날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 협력도 앞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 특수적인 그 현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이런 지역 지식의 풀을 확장하는 지역 전문가 프로그램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결합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식협력의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KSP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제각각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채널을 사용해서 지식협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소위 그 에이드 프라그멘테이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한 달 전에도 가보면 아프리카, 뭐 카메론, 이디오피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어떤 자문관이 와 있는지 대사나 현지 공간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에는 500만 불짜리 무상으로 그랜트로 병원을 짓고 있는데 저쪽에는 5천만 불짜리 EDCF 사업을 지금 쿠킹하고 있는데 서로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가서 보면 정말 창피하기 정말 너무 가깝해요. 수군기관의 파트너는 하나인데 한국은 너무나 많은 too many stakeholders, too many actors이죠. 이거 누가 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다양한 TC, Technical Corporation 프로그램과 KSP, 코이카가 하는 DIF, 뭐 이 STEP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각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각각의 부처별 협력 방식, 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또, 그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남남협력이나 남북협력, 이런 프로그램의 이런 그 국제사회의 그 지형 변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방식의 지식협력 채널과 방식을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통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홀리스틱한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파트너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과학기술, 환경, 산업, 사회문화와 그 모든 그 시스템들을 아우르는 특수한 발전 경로에 대한 맥락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과학기술 협력도 가시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나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써오신 거는 아마 발표하시려면 한 시간쯤 더 드려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간도 안 되는 게 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좀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원 국가나 또는 우리 파트너십 국가에 가보면은 사실 많은 기관이 그 요새는 에이스플로어가 진짜 클라우드도 합니다. 여기저기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또 수원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로그한테 줄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가보면은 그 우리끼리의 그 어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디벨롭먼트 리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프로덕트를 굉장히 플레이스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도우려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기관하고의 그 하모나이제이션 이런 것도 좀 같이 들어가서 해야 디벨롭먼트 이펙티브니스도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하모나이제이션은 물러지거니와 우리나라 기관끼리 하모나이제이션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우리 이 박사님이 진짜 적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도 이 점은 앞으로 좀 잘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제는 공유냐 이게 전수냐 사실 개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 많은 그 이 한국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들어가면
그 가서 자꾸 뭐 your country should, 뭐 your government should 이런 말을 많이 뭐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하도 should로 쓰길래 미안하다. In Korean language, you should means I think. 그래서 그냥 위기라거나 거기도 임박사를 잘 안 해요. 그 you should라는 말은 그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진짜 로컬 시츄에이션이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센스타이즈가 안 되면은 이게 널리지, 이 트랜스퍼는 물론 해야 돼. 쉐어링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센터가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자, 이제 two speakers. 저한테 인스트럭션은 6시 반까지는, over my dead body. 끝내달라. 나를 죽여서라도 많이 끝내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스피커를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5분 정도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 사실 모든 게 이게 다 사고가 나도 인재법원에 뭐 우리 그 여백선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그 사람의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한국 지질 자원연구원의 국제 지질 자원 인재 개발 센터, 굉장히 중요한 센터죠. 여기 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장세환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그 스테페가 IICC를 설립하게 돼서 굉장히 그 축하드리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그 과학기술 분야에 그 어떤 체계적인 OTA가 별로 없어서 왔는데, 앞으로는 IICC를 통해서 뭔가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그러한 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 경제나 그 이 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은 지질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아마 그 저한테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토론에 참여하게 된 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어떤 그 개발협력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과거와 지금 현재까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사실은 이 UNDP 사로 1966년에 설립돼서 1987년에 정부가 기구를 제탁된 CCOP라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Coordinating Committee for Geoscience Programs in East and Southeast Asia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광물, 에너지 자원의 탐사, 개발, 평가 등의 각종 정보 제공 및 자료의 공유, 또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탐사, 광역 지도 작성, DB 구축, 인적 개발,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에 관한 교류 활동,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지질 정보 관리, 지질재 감소 및 예측,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발전 및 이전, 정보 교환과 교류 등의 활동을 현재로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CCOP 회원국은 전부 13개국인데요.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코이카 사업으로 동티모르 소아해 지역의 한 150평방제곱미터에 대한 지역을 정밀 지질 조사를 해서 2013년도에 지질도를 작성 전달하고 그쪽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교육훈련과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현재도 그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러한 그 궤도 과학 기술 원조를 통하여 지질 자원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2년에 남태평양 국가 협력 기관인 CCOP 소파으로 설립되었다가 1990년에 CCOP에서 분리된 그 소파이라는 그러한 국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1977년부터 저희가 2004년까지는 소박 지구과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또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두 차례에 걸친 UNDP 사업 등을 통해서 뭐 사모아 사바이 섬의 연안 지질도 작성, 또는 뭐 그 피지 나부아 지역의 연안 지질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그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그 교육 훈련 및 연구 활동도 좀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은 2010년부터 몽골,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DR 콩고, 콜롬비아 총 7개국을 대상으로 광물자원 공동탐사 8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은 그 종료가 되고 그린랜드하고 터키가 추가됐고요. 2014년에는 콜롬비아하고 DR 콩고가 종료되고 현재 몽골, 베트남, 미얀마, 터키, 에티오피아, 그린랜드 총 6개국에서 광물자원 공동탐사 7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 연구원은 산유국 주요 석유 분지 잠재적 분석 및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하여 전 세계 약 400여 개 석유 부준 퇴적 분지 침수 및 석유 시스템 분석을 통한 석유 자원 통합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런 그 해외 자원 확보를 하는 연구를 수용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그 VIP 및 장차원의 자원 위기에 따른 후속 조치 이에 저개발 자원 부가의 입점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할 국내외의 핵심 전문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2010년 초에 국제 지질 자원 인재 개발 팀을 설립해서 저희 연구원의 4대 영역인 지질화, 광물 자원, 석유 해적, 지구환경 분야에 기반한 지질 자원 전문 교과 과정을 교육 인증 과정으로 설계해서 외국인들에게 정규 과정 또는 수요자 맞춤형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자체 연구를 통해서 최빈국 광물자원 현황 기반의 ODA 수원국 및 제한 사업을 15개국을 선정을 해서 그 광물자원 분야의 그 국외 교육생 초청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그 저희가 석유자원 분야의 교과 과정을 설계를 하고 외교부의 에너지 중점 국가 중점 협력 국가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국외 교육생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부터는 외교부의 글로벌 에너지 협력센터가 매회 저희 그 인재교육센터에 외국인 교육생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향후 후에 재외 공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교육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교육센터가 개원 첫 해에는 2010년에는 24개국에 97명, 2011년에는 31개국에 118명, 2012년에는 33개국에 110명, 2013년에는 31국에 119명에서 작년까지 4년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총 51개국에서 444명을 초청하여서 짧게는 2주, 길게는 12주까지 지질자원 전문 분야에 대한 재교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5분이 이제 초과. 네, 곧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인재개발센터는 사실은 지질자원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저희가 그 국내외에 우수한 강사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갖다 제공을 해서 뭐 개원 첫 해부터 선진국 수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의 전문기관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 4년간의 성과 분석, 교육 역량 진단, 해외 지질자원기관과의 현황 파악 및 교육 수요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발전 방향을 수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 및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대학이 아닌 정부 출연 연구원의 강점을 살린 그러한 그 재교육의 특성화를 이뤄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러한 그 저희 IICC가 저희 무조건 무궁하게 발전을 하고 저희 같이 이제 출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그 협력,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 저희 그 부족한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의 그 한국 지질자원의 개발 협력이라든가 교육 훈련에 대한 활동한 노력이 개발 도상 국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전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스피커신데요. 사실 저 이 센터가 잘 모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돈을 꽉 쥐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센터가 어떻게 자원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아마 뭐 한 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스피커로 모셨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장으로 계신 조순남 박사님이십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센터장 조순남입니다. 먼저
스테피가 국제과학기술협, 기술협력센터, IICC를 설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된 것 중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IICC의 설립의 의의입니다. 저는 금번 이 IICC의 설립을 과학기술 분야 ODA 사업의 그 전략적 추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OECD와 그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이 개발보상국가의 경제발전과 개발 논지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의 역할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확대되는 준비 과정에서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할 수 있고 향후 한국형 ODA 사업의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을 바탕으로 ODA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해서 한국형 ODA 모델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때 그 동위원회는 159개 한국형 ODA 모델 중에서 핵심 프로그램 40개를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 핵심 모델을 3개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첫 번째 모델이 바로 개도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이었습니다. 오늘 설립된 IICC는 한국형 ODA 과학기술 분야 모델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추진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설립의 의의가 있고 또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ICC의 역할 측면입니다. 오늘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이태주 박사님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IICC의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그 ODA의 날리지 허브로서의 통합적 제안자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그 전홍택 그 KID 소장께서도 발표하실 때 언급이 되었었지만은 스테피의 그 IICC의 역할은 아마 과학기술 혁신 분야 그 섹터에서의 날리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연구재단과 같은 이 과학기술 분야 ODA를 실제 집행을 하고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IICC는 향후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이 KBI의 이 KSP와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 형태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정책 보고서들을 제안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 정책 제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각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리고 현지 대상 국가의 주어진 상황을 기반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지만 보다 더 감안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국내 개별 부처 산하의 현재 집행기관들이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많은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되어서 후속 지원과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책 제안 시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ODA 사업과의 후속 연계를 강화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내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를 제고하여 분절화의 완화와 그리고 ODA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정책 보고서들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2분이 지났습니다. 워낙 계획된 시간은 못 듣는데 제 변명은 시작도 20분, 5분, 3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언타임인데 오늘 늦었지만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안 받을까 했는데 너무 섭섭해서 한 맥시멈 두세 개 질문을 좀 받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실 때는 질문이 어느 분한테 하는 질문인지 확실하게 좀 아이덴티파이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을 단답형으로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어디 있으신 분? 제가 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아, 네, 거기 홍보사님. 네, ICD 교수입니다. 우선 그 이 센터의 목적이 그 활동 영역이 어딘지가 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홉 분야에 또 작은 분야로 아홉 개, 이제 세 개씩에서 전부 이렇게 아홉 개 분야, 세 분야에 세 개씩 아홉 개 분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명칭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로 되어 있지만 스테피 산하에 있으니까 결국은 나리지 쉐어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했지만 정책 쉐어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ODA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연구 분야가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수요국가, 수원국가의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과학기술 정책 수요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여기 다 잘 되어 있는데 마지막 두 개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이 사람들 대다가 과학기술자, 연구자 훈련을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나아야지 정책 분야에 국한되어야 되지 그런 의미에서 아까 몇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 ODA를 전체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하려는데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있는 것은 앞에 얘기 나왔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에서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공유라는 것은 그 수원 요구하는 국가의 현재 여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조사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공유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듣기에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저 서제스천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거를 다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스태피 그 센터에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잘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홍 박사님 너무나 그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고요. 첫 번째, 이제 저희 센터가 지금 예산이 풍부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같이 ODA의 이제 뭐 파편성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구심점이 없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해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역할도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태피로서의 강점을 살려서 여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을 마련하는 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의 정책이고요. 물론 이제 과학기술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무슨 사업 정보라든가 뭐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출연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저희가 소개를 해서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데, 즉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충실히 할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그 공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또 질문 한 번,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좀 간단하게. 저는 한국 교육개발과 한국 직업분야개발 그리고 복지대학에 있다가 팀을 했습니다. 현직에서 내리라 국제협력을 뭐 자유가 다른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앞으로 스태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는지가 머리가 완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코인까지 나오신 분 얘기했던가요? 실제로 후진국에 도울 때 제가 가보면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아까 어프로프리 테크놀로지, 맨데이토리 테크놀로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뭐 지식을 전수하든 공유를 하든 원유를 하든 누구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느냐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높은 입장에서 원유하는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이걸 전수하려고 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다. 특히 코이카이를 해보면 그걸 강요하고 있어요. 전문가에게 계속 뭐 한국 입장이 들어가긴 하나 이렇게 강요하고 있고요. 뭐 구라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획일적인 산업화 구업화 모델을 갖다 자꾸 그 후진국에다 강요시켜가지고 전부 구업화 획일화하는 그 지구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아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스텔피는 그러면 이런 그 각국에 필요한 각각의 어프로프리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각각의 국가를 분석해서 그 나라의 문화 수준, 그 나라의 사회 조건, 그 나라의 경제 수준, 그 나라의 교육 수준, 국민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프로프리 테크놀로지를 해서 전수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체 그 과학기술 분야의 애원정책을 조정하고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제 머리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스태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왜 하며 그 어떤 기능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까 이 박사님 뭐 철저하게 비판하신 거 아주 절정으로 두고 하면서 저 세 번째 앉으신 선생님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오늘 그 제가 저 답변을 요청하는 대신 제가 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강조를 해서 앞으로 이 센터가 그걸 잘 정의해서 앞으로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더욱 강조해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모더레이터로서 센터에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 나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게 아마 많은 경우 그라스루트에서 나오는 얘기 또 이 폴로시 위에서 또 펀딩하시는 분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하셔서 앞으로 갈 방향을 좀 잘 정하시고 또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플랜을 잘 만드실 거를 저 모더레이터로 요청을 드리고 오늘 그 마지막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코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